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9일 밤 11시입니다. 흔히 경제가 생물 같다고 합니다. 경제 정책을 펴면은 어느 쪽을 건드리면은 그 반대 방향에서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반작용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풍선의 어느 한쪽을 누르면은 다른 쪽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것과 같이 이 생물적 반응을 한다는 이 말이 올해 대선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1월 초에 있었던 각종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의 하락, 이재명 후보의 상승,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급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2주가 지나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던 윤석열 후보가 반등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서 하나의 어떤 흐름이 감지됩니다. 그것은 마의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올라도 38, 뭐, 37, 이 정도 오르지 40%를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갤럽조사에 따르면 11월 2주째 지지율이 41.7%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왜 40%대를 넘지 못하느냐? 경상도 사투리로 분류되지만은 넓은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없다는 말이죠. 저는 이 넓은 수를 사투리로 분류할 게 아니라 이 표준말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언어적 감각이 참 좋은 말입니다. 넓은 수가 없는 사람이 이재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현재 포위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포위되었느냐?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또 연령적으로도 보면은 20대, 30대와 60대 이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포위되었습니다. 포위되니까 이제 앞으로 포위망을 어떻게 뚫을 거냐? 아마 그 이재명 세력이 기대했던 게 지난 일요일의 MBC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17%까지 시청률이 오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김건희 씨 녹음 방송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오히려 김건희 씨에 대한 동정론 또는 호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선판의 생물학적 반응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포위망을 돌파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윤석열 토론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돌파를 하려고 하겠죠. 거기도 실패하면은 설날 여론으로부터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럼 오히려 포위망이 완성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포위는 되었는데 포위망이 굳어지지는 않았어요. 언제 포위망이 굳어지느냐?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때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장군장치로 딱 되는 거죠. 그 길로 그냥 끝까지 가는데 포위망이 완성되는 순간 아마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크게 이기는 수백만 표 차이로 크게 이기는 구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이 조사는 한국갤럽과 머니투데이가 격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추이로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2주째 이재명 지지율은 32.4%였습니다. 그리고 11월 4주째 37.1%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12월 2주째는 36.4%까지 갔습니다. 36.4. 그 다음에 12월 4주째는 좀 떨어졌습니다. 32.9. 그때 12월 4주째 윤석열 35.2,
이재명 32.9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당내 내분이 극심해지고 이준석의 선거대책위원회 철수 뭐 이래가지고 아주 이준석의 이 내부 총질이 극심할 때인 12월 말을 넘겨서 1월 2주째가 되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9.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7.6%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최고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갤럽조사에서 가장 높게 올라간 게 37.6%였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29.2%였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안철수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1월 2주째 판도는 안철수 12.9%, 윤석열 29.2%, 그리고 이재명 37.6%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피크에 도달했지만은 윤석열 안철수를 더하면은 역시 이재명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발표된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34.9 떨어졌습니다. 34.9. 그리고 윤석열은 크게 올랐습니다. 29.2%에서 36.1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36.1 윤석열, 34.9 이재명, 13.5% 안철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안철수를 더하면은 50% 포인트입니다. 50%. 아주 큰 수치입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 윤석열 후보 합산을 해버리면은 50% 포인트고 이재명 34.9%입니다. 포위되었습니다. 여론상으로는 지금 포위되었습니다. 어떻게 포위되었느냐? 50대 35의 수준으로 포위되었습니다. 50대 35. 이런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포위됐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확장성이 마의 40%를 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사람이 한 60%, 정권 유지를 해야 한다는 사람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40%를 절대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0%대를. 그럼 40% 득표율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을 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30%까지 가가지고 윤석열 안철수 지지율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이게 바로 2017년 5월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그 구도였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41%로 당선되었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세 사람을 합치면 득표율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먹었기 때문에 41%짜리 대통령 당선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부터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내려가면은 그게 다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대등할 정도로까지 표를 갈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단일화 게임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권 교체로는 현재 56% 이 조사입니다. 갤럽 조사입니다. 정권 유지로는 36.7%, 그 차이는 19%포인트, 19% 아주 큽니다. 19. 그러니까 6대 4 구도다. 6대 4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철수 지지율이 높긴 높지만은 이 안철수 지지를 바꿀 수 있다는 사람이 60%나 돼요. 그러니까 불안정합니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에서 빠지는 표가 이재명 쪽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윤석열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7%를 넘지 못하느냐? 최근의 사태를 보면은 거의 매일 이재명 후보의 실수라든지 이재명 후보의 인성과 관계되는 거라든지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게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잽입니다. 권투에서 잽은 그냥 가볍게 때리는 걸 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잽을 많이 맞으면은 그게 누적되어 버리면 케어펀치가 되어 버립니다. 잽으로 얼굴이나 이 복부를 여러 대 맞다가 나중에 큰거 하나 맞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은 피로도가 날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는 내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성 친문 세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으로 특히 여성층에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오는 그런 묘한 흐름도 보입니다. 그리고 요새 불교도들이 의원직 사퇴 또는 뭐 제명까지 요구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후보 측의 자진 무슨 탈당 요구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내분의 불씨죠. 더구나 불교도가 제일 많은 데가 경상남북도입니다. 이 이재명 후보는 경상남북도에서 20, 30% 얻지 못하면은 선거에 이길 수가 없는데 압도적인 불교도 세를 과시하는 그 지역에서 만약 불교도들의 민심이 확 돌아버린다면은 아주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수사도 느리기는 하지만은 하루가 계속 이재명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검사들이 지금 잠을 못잘 거예요. 대장동 사건 수사하는 검사들은 지지율 변화를 보면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보호해 주었는데도 이재명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그 사람들은 칼날을 잡게 되는 거죠. 칼날.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대장동 수사팀이 수사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에 딱 가면은 그런 말하자면 처지를 면하기 위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버린다 그죠? 제대로 수사를 해버린다. 즉 이재명 소환하든지 이재명에 대한 어떤 혐의를 배임으로 특정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판을 확실하게 굳혀버리는 그런 사태도 예견됩니다, 지금. 물론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수단이 많으니까 정책을 통해서 요새 뭐 종전선언은 좀 물건너 같은데 종전선언 비싼 걸 꺼내온다든지 막 돈을 푼다든지 수사기관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막판에 뭘 도박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그게 힘이 빠집니다. 레임덕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전체 판세는 윤석열, 안철수가 이재명을 포위했다. 그러나 포위망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아직 탈출의 여지는 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